안녕하십니까, 진화근입니다. 지난번에 후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이제 맛을 알려면 미각부터 말하는데 저는 후각부터 말씀드렸습니다. 후각을 알고 나서 오늘 할 것은 미각인데 실제로 맛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시각도 중요하고 청각도 약간 의미가 있습니다. 촉각, 텍스처, 식감 중요하고 온도 감각도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 몸 안에서 느끼는 감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은 과연 어제 지난번에 말했던 후각이 중요한지 미각이 중요한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 오미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미 중에서는 단맛, 쓴맛, 짠맛, 감칠맛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각은 사실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혀가 있으면 이렇게 유두가 있고요. 유두를 보면은 미뢰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맛세포가 이렇게 여러 개가 모여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맛을 담당해서 이거 하나의 끝에 섬모에가 여러 가지 맛세포가 수백 개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수용성 물질이어야 됩니다. 작은 분자고. 그 물질이 여기에 닿게 되면 감각된 신호가 정기적으로 가게 된 첫 번째 경로가 고림로라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감각이 뭐 전달되고 있는 시상을 거치고 그 다음에 맛의 판단을 하는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섬엽에서 맛을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역겨움, 쾌감 이런 걸 상당히 많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판단을 하고 있으면 이제 우리 감각은 후각만 있는 게 아니라 미각, 촉각 다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 모이는 쪽이 안화, 전두, 피질이라는 데 모여서 여러 가지 감각이 모여서 아 이거 좋아요 그러면서 거기 편도체, 감정이 나오고 그 VTA라는 지역에서 도파민이 나와서 맛이 결정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경로고요. 다른 어떤 경로보다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맛에 대해서는. 그래서 맛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맛은 다섯 가지 뿐이다. 그래서 혀의 유두에 보면은 이런 유두가 분포는 다르지만 여기에 미뢰라는 것이 뒤쪽에 있는 쪽은 미뢰가 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쪽에 돼 있고요. 앞쪽에 있는 것은 미뢰가 작게 되어 있는 쪽이 앞쪽에 있습니다. 옛날에 말했던 단맛 느끼고 뭐 쓴맛 느끼고 이건 틀린 내용이고요. 여기에 불균일하게 들어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골고루 들어있다. 그래서 맛 수용체 종류를 확인해 봤더니 감칠맛, 단맛 이게 수용체 형태가 거의 똑같습니다. 대조적인 게 쓴맛 요 세 가지 형태를 GPC, 후각하고 똑같은 GPCR이라는 형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신맛과 짠맛은 직접 이온이 바로 들어가 버리는 채널형 수용체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맛은 다시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사과 맛이 따로 있고 딸기 맛이 따로 있고 기본 맛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오로지 향이다. 그럼 갑자기 너무 놀래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향 근데 사실은 우리 미각 수용체는 다섯 종류라고 그랬는데 후각 수용체는 무려 396개. 그 다른 동물에 비해서 많은 게 아니라 오히려 옛날보다 줄어들어서 제일 많은 것 같은 경우는 그 2000개 가까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색깔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수용체로 RGB라고 하는 세 가지 수용체로 뭐 수백만 가지, 뭐 천만 가지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는데 최소한 500만 가지 이상 우리가 색깔을 구별할 수 있거든요. 세 가지를 조합해서 그러면 400가지를 조합한다는 이야기는 정말 셀 수 없이 그래서 과학자가 밝힌 걸로는 최소한 1조 가지 이상의 차이를 식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아, 우리 내가 알았던 게 속았다. 혀로 느끼는 맛은 별게 아니고 코로 느끼는 게 다구나. 그래서 음이 부여할 때 미각에는 10% 부여하고 후각에다가 90% 반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 맞지 않습니다. 왜 맞지 않냐면 아, 이 요리가 있는데 향이 없다. 그럼 뭐가 없어질까요? 그림을 굳이 비교하자면 아, 색이 없는 거하고 비슷할 겁니다. 음식 자체가 색별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좀 밋밋해지고 재미도 없어지겠죠. 근데 만약 맛이 없다면 색은 있는데 뭔지를 알 수 없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추상화가 돼버릴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맛이 향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더 구체적인 예로 보면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향에 집착하지만 동물들은 향에 집착하지 않고 탐색용으로만 씁니다. 그럼 이렇게 야생 염소가 이렇게 50m 되는 떨어지면 죽는 이런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것은 소금을 핥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초식동물은 정말 소금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이건 벌새인데요. 벌새 같은 경우는 하루에 자기 체중 절반만큼의 설탕을 먹어야 됩니다.
인간으로 치면 초코바 1000개에 해당하는 양이죠. 근데 이제 전수를, 그러니까 한 종류, 화분이 되려면 같은 종류끼리 돼야 되잖아요. 꽃 모양이 다 달라져가지고, 벌새 같은 경우 부리 모양이 다 달라요. 길고 짧고가. 그렇게 해가지고 먹이에 유혹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이런 형태에 있는 꽃이 없다 그러면 얘는 멸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단 것에 중독돼서. 그러면 야, 벌새가 제일 단 것에 중독됐냐 그러면 더 중독된 것도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진드물입니다. 진드물 같은 경우는 나무 수액만 먹는데 나무 수액에 있는 건 사실 설탕물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설탕물만 먹고 이 자체는 살아간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고양이과 호랑이 동물들은 사실 고기만 먹습니다. 주로. 왜? 단맛 수용체가 없습니다. 고장나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고기를 먹다가 단맛 수용체가 고장났는지 단맛 수용체가 고장나서 고기만 먹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대부분 보면 단맛 수용체가 고장났다 보니까 고기만 먹게 되고 그럼 고기에 적응해서 필요한 성분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지금 고기를 안 주고 탄수화물 쪽으로 가버리면 얘는 질병에 걸려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원래 이 펜더곰은 육식도, 잡식동물이었죠. 그래서 육식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고립돼가지고 먹을 게 식물밖에 없는데 적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가보다 보니까 단맛을 안 먹다 보니까 단맛 수용체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맛을 고기를 먹지 않고 오로지 식물, 더구나 대나무 잎만 주로 먹고 있는 거죠. 이렇게처럼 사실은 사람들이 육식동물, 초식동물 그렇게 하면서 편식하고 있고요. 그렇게 맛에 중독돼 있지 향에 중독돼서 그 향만 나는 동물 그걸 먹는 동물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맛이 생각보다 운명을 결정하고 먹거리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사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생각보다 맛이 의미가 강합니다. 옛날에 껌 같은 경우 오래 씹은 게 장점이었잖아요. 지금 거의 안 씹고 있지만은 그래서 단맛 빠진 것도 붙여다 다음날 씹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걸 즐기고 싶은데 불만이 뭐였냐 그러면 껌을 씹다 보면 향이 없어진다. 향이 오래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향을 오랫동안 지속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뭐였냐 그러면 실제 보니까 향기 물질은 씹는 동안에 잘 안 없어져요. 지용성이라서. 실제로 없어진 건 뭐였냐 그러면 단맛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단맛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아 단맛이 줄었네요 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향도 확 줄었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향이 없어졌어요. 단맛이 있고 단맛 사라진 건 이해가 되는데 왜 향이 없냐고 향을 좀 오래 가달라고. 실제로 향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느끼지 못한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당을 갖다가 지속해가지고 오래도 갈 수 있도록 해놓으니까 아 향이 오래 가는데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보다 맛이 향의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향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야 맛의 중심 90%가 향에 있어 그러면 우리가 맹물에다가 향만 넣어주면 먹는 욕구 참기 힘들잖아요. 야 음식은 먹고는 싶어. 다이어트는 해야 되겠어. 그러면 이런 음료를 마시면서 향만 들어있는 음료를 마시면서 아 그래도 90% 만족했으니까 좋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번 입을 댈까 모르고 배부른 상태면 차라리 먹어요. 근데 이걸로 절대로 음식의 욕구를 달래질 못합니다. 그런 거 보면 향이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실제로 맛 같은 경우는 결국은 주식의 맛과 간식의 맛이 있는데 주식은 소금, 그다음에 MSG, 설탕, 신맛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고 얘가 바탕을 갖춰준 상태에서 거기에 어울리는 향 이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과학자들이 보기에는 맛의 중심에는 소금이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주식 같은 경우는 거기에 같이 서로 다른 성분이 있을 때 그걸 또 붙여주기도 하고 내려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향, 소금이 들어가면 사실 단순하게 짜지는 게 아니라 맛이 좋아지고 향이 좋아지고 물성이 좋아지고 모든 게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소금 줄이가 정말 힘들고요. 그러니까 이 초식동물 같은 거 길들이 가장 쉬운 방법이 이렇게 소금을 해주면 소금을 막으로 핥으러 옵니다. 그래서 갖다 유인하고 포식한 것도 많고 여기 나비들이 여기 눈물에 악어든 이렇게 뭐 거북이 눈이든 매달리는 이유는 거기에 소금 성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소금만큼 집착하는 게 없죠. 그래서 그만큼 맛이 강력하다. 그다음에 우리 술을 마실 때 술을 왜 마셔요? 물어보면 알코올 때문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죠. 뭐 향이 좋아서 시원해서 온갖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본질은 알코올이죠. 뭐. 그래서 발효를 했다 그러면 결국 알코올이 만들어지거나 추산이 만들어지거나 젖산이 만들어지거나 하고 향은 정말 작은 양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걸 먹을 핑계로 향을 찾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향기 성분을 술을 보면
제일 많은 게, 압도적으로 많은 게, 아, 이건 맥주인데요. 맥주 같은 경우는 알코올이 좀 작아서 4%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향기 물질은 정말 작습니다. 근데 향기 물, 알코올 양은 굉장히 많아야 느낄 수 있는 거고, 향기는 굉장히 작아야 느낄 수 있는데, 사실은 향에 대한 절대적인 선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술을 먹고 싶은데, 다른 핑계를 대는 거죠. 뭐 거기에 있는 온갖 향으로부터 나타나는 추억, 기억. 그러니까 똑같은 술을 먹으면 의미가 없을 텐데, 다양한 술을, 다양한 종류를 결국은 보겠어요? 향 때문에 만들어진 즐거움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나하나가 소중하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음식의 다양성을 중요한 거 0.1%라고 봤더니 향이 그 양의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였고, 야 그래서 그 향이 다 한 거라 생각해 봤더니 아니야.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설탕이 얼마나 막강한 물질인지, 소금이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물질인지에 대한 가치를 몰랐던 것,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맛에 대해서 좀 더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